인사부터. 인사부터 할게요. 태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내 태민입니다. 오늘 라디오 스타 즐겁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M블 조건입니다. 이렇게 혼자 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그런데요. 네. 예. 규현 형도 계시고 다 선배님도 계시니까 재밌게 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거야, 이 시작은? 본인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처럼 계속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고마워진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CM블루에 누구고 CM블루에서 왼쪽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처럼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영화도 없는데 이 어떻게 미청년이 양쪽에 양 사이드에 있는데 어때요? 기분이? 미청년이죠? 네, 미청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미청년아. 이런 미청년.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미청년. 김정란 씨 바쁜 스케줄로 출연을 망설이다가 샤이니의 샷자만 듣고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온유를 보기 때문에 나온다고. 아~ 네, 온유가 사실 온유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근데 온유가 일본 스케줄 때문에 여기 못 오게 됐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랬더니 아까 복도에서 막 욕이 들리길래 무슨 아저씨가 온유 아니야? 될 거라고? 온유 안 나온다는 얘기 듣고 실망해가지고. 아니, 아 진짜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몸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지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하니까 매니저한테 누나 조금만 있다 하면 안 될까? 지금 누나 너무 힘들다. 조금만 있다 하면 안 될까? 정말 이랬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정리를 잘 할게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와, 누나 샤이니 온유가 나온다는데요. 이러고 있다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온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일본에서 못 왔대요. 근데 일본 스케줄인지 아니면 뭐 게스트의 불만은 없었고 왜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온 거예요? 운영이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좀 네. 일본에서 좀 늦게 왔는데 네. 그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기다리다가 혹시 내가 온유를 좋아한다는 걸 온유가 알고 있나요? 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안 나온 거란 말이지? 되게 근데 본인 스스로도 나오고 싶어 했을 거예요. 비행기 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비행기에 태풍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대요. 멈추질 않고 이쪽으로 와 있는 거 계속 따라서 이제 만주에 있대요. 만주에 있다가 만주에 있다. 아니 그러면 사실 말 나온 김에 온유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온유야 온유야라고 하면 안 되나? 해도 되죠. 온유군 누나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누나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누나도 아이돌 그룹이 돼서 온유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 되게 진지 돋네요. 온유 씨가 들었으면 너무 기뻐했겠는데요. 네. 근데 오니까 우리 태민 군이 또 있잖아. 깜짝이야. 태민 군이 또 있잖아. 깜짝이야. 눈물이 나려 그랬지? 진짜 눈물을 흘리네. 너무 웃어서 난 건데요. 네. 아, 좀 더 당겨주세요. 네. 아 이게 무슨 TV는 사랑을 싣고도 아닌 거 말이죠? 아니 아, 잠깐만. 아 진짜 너무했다. 이렇게 한 개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저희가 하는다. 진짜 전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팬이에요. 아, 저도. 내 손 떨리는 거 느껴져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김정란 누나가 온유 씨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네. 방송에서도 이렇게 봤고요. 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땠어요, 기분이? 왜 하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고요. 사실 태풍 때문에 못 왔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날아왔습니다. 진짜 뵐려고? 네. 그 전에 김정란 씨 알았어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진 못했어요. 그렇게 네. 잘 알고 있진 그건 몰랐던 얘긴데요. 네. 저로 치면 이렇게 삼미잔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뭐야 지금. 김정현 씨. 기분 좋은데. 네. 아니, 그냥...